맞습니다. 네, KB증권이죠. 네, 플라잉클럽 아침에 네, 1만원 쿠폰이 입고가 됐습니다. 플라잉클럽 유료 회원 가입하면 매달 15일날 네, 룰렛인가요? 네, 추첨을 뽑기를 할수 있죠. 기프트 박스를 뽑을 수가 있는데 주식이 며칠 전에 7천원짜리 받았죠. 그래가지고 일부 분들이 이거 손해 아니냐 그랬는데 이게 이벤트 기간이 네, 이 이벤트였죠. 우리가 그렇게 바보같이 네, 멍청하게 네, 손해할 짓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이벤트 때문에 다들 가입한 거였죠. 네, 다들 가입한 거였고 깜빡 잊어버리고 영상 건너뛰고 중간중간 보는 분들이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1만 원 내가 구독하고 PB를 지정하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매달 1만 원 주식 쿠폰, 네, 그게 입고가 된 거고요. 매달 입고가 된 거고 주식은 다음 달 어제 받았던 주식은 다음 달 10날 정도 들어올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회원 유지를 1월 말까지 해야 됩니다. 1월 말까지 하셔야 되고 해지는 2월 달에 하면 되겠죠. 물론 계속 이 플라잉클럽 서비스를 받아보고 매달 기프트 박스를 한 번씩 눌러보고 싶다 그러면 네, 해도 상관없고요.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런 문자 왔죠. 네, 1만 원짜리 쿠폰이고 3주년 유료 구독 이벤트. 네, 충족을 해서 1만 원 쿠폰이 왔다. 네, 쿠폰함에 들어와 있고요. 뭐 이런 쿠폰 쓰는 거나 펀드, 장외 펀드 쿠폰 쓰는 거는 이제 거의 뭐 질문이 웬만해서는 잘안 달리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런 거 예전에 공모주 관련해서 처음 이벤트 관련해서 올릴 때는 뭐 하루에 한 시간에 질문만 한 100개에서 한 200개씩 달리고 영상 건너뛰기 하는 분들 때문에 네 1만 원 이상 있으면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뭐 ETF 보통 매수하면 되고요. 뭐 아는 지인은 이걸로 뭐 삼성전자 주식을 이런 걸로 계속 사 모으더라고요. 네, 그것도 뭐 나쁜 전략은 아니죠. 사실상 펀드처럼 사 모으는 거죠. 다 사용했고요. 어제 주식 에어드랍은 삼성 SDS 네 그런 거된 분들도 있고 네, 대부분은 뭐 뭐였나? 무슨 메탈이었는데? 네, 잘 기억도 안 나네요. 네. 대부분 7,000원짜리였죠. 뭐, 7,000원짜리 1만 원 해도, 회비 만원 내도 7,000원 남은 거니까, 세달 동안 받았으니까. 지난번에 2만 원짜리도 하나 받았던 것 같은데. 하여튼 해외 코인 거래소 이벤트도 그렇고, 이제 뭐 질문 양이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사람들이 영상을 몇 번씩 돌려보고 하다 보니까, 네, 이해도가 올라갔고, 댓글도 좀 쌓이고 하니까는, 일부 뭐, 못 받은 분들도 있고, 네, 다 받은 분들도 있고 한데, 네, 뭐, 일단 뭐, 해외 증정금 주는 거래소들이 뭐, 그게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있고, 계속 뭐, 이메일로, 네, 좀, 이것저것 조건을 얘기하면서, 네, 오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네. 좋은 조건 있을 때, 뭐, 꾸준히 하는 방법을 이제 알았으니까 다들, 네, 뭐, 적당히 알아서 잘 현금화 시켜서 하면 되겠죠. 항상 욕심을 내면 안 돼. 욕심을 내면은 하를 부르니까 적당히 항상 이기는 게임만 하는 것도 주식도 똑같고요. 코인도 똑같죠. 욕심을 내면은 손실이 생기는 거고, 매도 매수 타임을 잡지 못하는 금액이 커지게 되면은 그런 일이 나타날 수 있겠죠. 아직 연초에 그 증권사들이 네, 마케팅 비용이나 업무 분장 뭐 이런 것들이 잘 확정이 안된거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는 지인이나 뭐 거래하는 네, 그런 뭐 증권사 담당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는 마케팅이 집중적으로 뭐 이벤트나 이런 게 나오진 않습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 1월 말이나 어느 정도 조직 개편이 되고 나면은 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조금 뭔가 나오겠죠. 네, 당분간은 네, 코인 이벤트나 이런 거 집중하고 네, 뭐 이번 주부터 네, 청약이 시작됐는데 그런 것도 좀 집중하면서 네, 적당히 수익률 방어도 하고 네, 해내야겠죠. 네, 영상이 도움이 되다 할때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